안녕하십니까. 조규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명예훼손죄가 모두 무죄로 나와가지고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다 석방이 됐습니다. 다 무죄가 됐습니다.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이뤄지지 않아. 언론이 얘기하고, 시민이 얘기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은 비난하는 것은 뭐 그럴지 모르지만 비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보면 안 돼. 지금 어디 뭐 김정은이 시대도 아니고 문재인이 시대 아닙니까? 문재인의 시대는 사람이 먼저 아니야? 응? 인간이 먼저잖아. 인간이 먼저인데 자기 뭐좀 잘못 불렀다 이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아이고 이 창피가 뭐로? 무죄 나왔잖아 무죄. 다음은 뭐 집행유예라도 나와야 뭐가 쪽이 좀 섞인데 쪽팔리지. 아이고 앞에 나섰으면은 그런 비판의 소리는 비평의 소리는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그게 나오지. 안 그럴 거면 하지 마지. 안 그럴 거들랑 일을 바로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해야지. 에? 어디 뭐 그따구 완장 하나 채워 놓으면은 어디 뭐 종평생 하는 줄 알고 끄떡거리는데 내려올 날이 있어. 내려올 날이 있다고. 내가 선출직들인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게 내려왔을 때를 생각해 봐. 지금 먼저 내려온 사람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 오만방자하지 말라 이 말이야. 선출직은 기안부야 기안부. 임시직. 응? 잘 인간관계로 따지면은 잘해야 본전이야. 그거를 권력이라고 함부로 휘두지 말라 이 말이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요 나쁜 놈들 또 항소하겠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정강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강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대중적 영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정강원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전 하루에 링거 한 병씩을 맞아야 존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링거를 못 맞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정강원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해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정은 유스도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 타원은 명예훼손이라고 선출직 자격이 있나, 이게, 대통령. 자기는 요만큼만 건드려도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온갖 조형미를 뭐 만들고, 누드화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다 갖다 걸고, 용천을 해적해두면, 에이, 내인데 걸리면은 갈그치고, 저거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안 하고, 그런 개똥심보가 어디 있노? 정강원 목사는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던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었다. 공소 사실 모두 그 범죄가 아니다. 정광훈 1심에서 무죄가 났다. 무죄가 났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만으로 피해자 문재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내지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 적시로도 보기 어렵다. 이게 재판부 얘기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정강원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한 의견 표명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지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고 했다. 정강원 목사는 이날 선거 직후 기자들에게 수고하셨다. 대한민국이 이겼다. 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아, 이제 영주 삼포도 정강원 목사를 이제 볼 날이 있겠네요. 내가 거리 관계상 면회도 한번 못 했는데. 그래요. 그래도 국민의힘 저거 입도 한마디 못 벌리는 부정선거 한번 밝혀봅시다. 화이팅! 정광훈 목사, 오늘 저녁 가가지고 다음 뭐 백숙이라도 한건 끓여 자시고 온기 처리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화이팅!